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산서성 태원시에 있는 태원고석입니다. 앞에 보이는 이 태원서 있잖아요. 쭉 저기서 보시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. 약 직사각형 되어 있고요. 그 전체 둘레가 아마 한 5-6km는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큰 고성이고요. 이거를 이제 그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. 이 태원은 옛날 지명은요, 진양이라고 불렸고요. 산서성의 성도입니다. 현재 약 한 550만 명이 살고 있고요. 원래 이 땅은 그 이 오나군현지라고 하는 이쪽 지역의 그 향토지에 따르면 대원이라고 불렸어요. 고대는 대원, 지금은 태원이죠. 대원 또는 진양이라고 불렸는데 태원, 진양, 이걸 또 평양이라도 불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밑에 쪽에 인분시가 평양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, 이쪽의 향토지에 따르면 요 이 태원에서부터 그 남쪽 인분시기,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양시, 그리고 번양, 이쪽이 다 평양이라고 해요. 옛날에 평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 임금이 이금방에 도읍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요 임금 때는 성이 이 정도로 아름들이 크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여기에 도읍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 임금이 그 시기에 이 혜련공한테, 황제의 후손이었던 혜련공한테 이쪽 남쪽에 그 여양, 거기에 펀양시 일대를 삼호지역, 예, 거기를 삼호지역이라고 하는데, 거기를 분봉해 줘 가지고 거기에 황국이 건국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황씨들이 사실은 저 탕록 지역에, 황제가 이제 탕록 판천 지역에서 도읍을 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이제 요임금하고 같이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그 요임금이 도읍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헌양 지역에. 그래서 장관 세월 동안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. 여기는 산서성의 중북부 지역입니다. 그래서 요 남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진나라 있죠. 진나라. 그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삼진의 그 진나라가 여기 남쪽에 있었고요. 그래서 BC 541년까지는 진나라하고 여기 있었던 이 무종 세력, 사서에는 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무종이 바로 고조선입니다. 그래서 이 고조선 세력하고 진나라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 혼인 관계로 맺어졌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진문공 있죠. 문공. 중위가 바로 조선의 대흉하고 대흉 소흉의 딸하고 혼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 아들입니다. 그 진나라에서 고조선 세력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바로 그 중위 진문공, 그 춘추 시대 패자가 되죠.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세력이 커지면서 BC 541년에 이제 무종 세력들을 공격을 해 옵니다. 그래서 진나라 시기에 그 당시의 장수 BC 541년, 이게 춘추 좌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. 춘추 좌전에 따르면 여기 그때 진나라의 그 장수 위서라고 하는 장수가 그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이게 전차전을 했어요. 전차를 끌고 와가지고
조선 세력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조선 세력들은 단검으로 전차를 유인해 가지고 그 구석진 곳에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칼로 찌르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중원 세력들이 고조선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. 천추 좌전에. 근데 BC 541년에 이 태원을 공격을 할 때는 전차전이 아니고 위서 장군이 포전으로 완전히 그 선수를 바꿉니다. 그러니까 포전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그 전차로 몰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. 이제는 진영을 짜가지고 각종 진영을 이제 진법. 짜서 진법을 사용해서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이런 방법입니다. 그거를 이제 그 무종 세력들이 아주 우습게 이제 비웃었어요. 막 비웃다가 그 위서한테 그냥 대패를 해버립니다. 군대가 이쪽에 있었던 고조선 세력들이 대패해가지고 무려 이 태행산맥을 건너가서 그 후퇴를 할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당했어요.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요 태원의 북쪽에 대동고성에 있었던 세력들까지도 다 태행산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그 삼질할 때 진나라가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진나라가 여기를 차지한 이후에 그 진이 이제 위나라, 조나라, 한나라로 세 나라로 쪼개지죠. 그게 삼진입니다. 그때는 여기가 다시 조나라의 수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쪽 지역은 바로 장관 세월 동안 고대 시대에는 고조선 세력이 여기를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조선 세력을 이제 진나라가 그 BC 541년에 여기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빼앗은 다음에 그 뒤에는 춘추 시대에는 조나라가 여기에 도읍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조나라도 도읍을 한단시로 이제 옮기게 되죠. 그래서 이 지역은 북방 세력과 중원 세력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 태원시 하단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황국은 네. 고조선 시대에 네. 고조선의 고조선을 도는 그런 나라였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황국은 그러니까 그 요임금이 그 당시에 그 황제의 후손들에게 황국을 분봉해주면서 나라를 그 이제 방계국가로 이게 건국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죠. 그러니까 태원 전쟁 때는 황국이 고무렵에 저는 이렇게 그 진나라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황국이 BC 541년까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 황국은 요 남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황천현 일대에 하남성 황천현 일대에 또 황국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황국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황국, 남쪽에 있는 황국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동시에 두 개가 있었어요. 그런데 여기가 더 늦게 이제 BC 541년에 가서 멸망을 하고요. 그러니까 더 먼저 성립되고 더 늦게 멸망했죠. 남쪽에 내려갔던 황국은 BC 648년에 초나라에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황씨들 입장에서는 이 황국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그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더 먼저 만들어진 황국은 바로 요 밑에 헌양 일대 요 태원시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. 그럼 거기가 진국의 관할이었나요? 그럼 진국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네, 진나라가 이제 이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서 네. 진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황국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. 네.